여러분, 양주 모녀 갑질 논란 사건 들으셨어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게시물. 경기도 양주시의 고깃집에서 일어난 혈압주의 갑질 사건인데요. 사건의 전말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는 장사 도중 한 폭언 전화를 받게 됩니다. 5분 전 고기를 다 먹고 나간 모녀 손님의 전화였는데요. 폭언을 쏟은 이유는 바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혀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손님은 계산할 당시에도 기분이 나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는데요. 사장님은 일단 사과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로는 모자라다면서 본격 갑질을 시작한 거예요. 자리 그 칸 거리 유지하면서 한 거예요. 카운터에서 죄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려고 되니? 그럼 어떻게 거기다 빨리 붙여. 안 되겠어 이거.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하면 어때 너 까짓 거 씨. 뭐라고? 저희 짝도 이렇게 말 식당 내 모든 테이블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리도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도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옆에 그 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거밖에 더 됐어? 돈 뭐 1만 원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일을 처살해야지. 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바꿔!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너는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너는 가만 안 놔둔다. 모녀는 이후에도 폭언 문자 메시지, 예약 테러, 별점 테러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는 내 별점을 남겨야겠으니까 나는 영수증을 챙겨야 되겠고 양주시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고객이야. 당신네들 신랑이랑 가가지고 완전히 뒤 엎어놓은 걸 기다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피해 고깃집에는 위로의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힘내시라며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가 하면 도넛과 음료수, 화환까지 보내면서 이런 사장님은 돈줄을 내주자며 식당의 발길이 이어진 거죠. 사장님은 이번 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가게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확진 환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휴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모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들어도 심장이 막 뛰는데 사장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6월 1일인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 몇 가지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가 받는 혜택이 좀 달라요. 자, 그럼 먼저 대상자와 날짜별로 적용되는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요. 6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 한 명이 백신을 맞았다면 최대 9명까지, 2명이 맞았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거죠.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지는데요.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요. 또 1차 접종자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에 참여할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요. 접종 완료자는 종교 활동 시 성가대와 소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인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될 것 같아요. 12월부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얼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요즘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하죠? 우산 잘 챙기시고요. 건강도 꼭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챙겨주시고요. 안녕!